80년대를 뚫고 나온 듯한 어떤 이제 스래시 메탈 밴드들을 소개를 했는데, 80년대 메탈 문화, 그 잡채인, 글램 헤어 메탈 밴드를 하는 팀몇 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드 밴드들, 뭐, 머틀리 크루, 뭐, 다시 요즘에 활발하게 하는 건세로지스, 뭐, 이런 밴드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밴드들 말고, 2000년대 이후에도 이렇게 그 툭툭 튀어나오는 이 밴드들이 있다고 해요. 이름하여 극강의 80 컨셉충들. 사실 이 80년대 헤어메탈, 글램메탈 밴드는 그 시절이 약간 저물어가던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 뭐 얼터너티브 나올 즈음에는 이게 아주 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락앤롤 탈을 쓴 어떤 아이돌, 뭐 양산형 밴드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그 미국의 스틸 팬더라는 밴드가 어쩌면 이 80년대 향수에 대한 그 정서를 본토에서 그냥 확 열어제껴 가지고 뭐 2000년대 지금 2020년대까지도 라이브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그 밴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LA로 대변되는 이 헤어메탈, 글램메탈 컨셉으로 하는 밴드들이 메탈 자체가 대세인 북유럽에서 이제 그 시장을 좀 형성을 한게 있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뭐 글램메탈이나 헤어메탈이라고 안 부르고 얘네들 슬리지 메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슬리지의 뜻이 저속이래요. 저속한. 예. 이 글램메탈 안에서도 이 하위 장르로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요 노골적으로 약간 이제 저속한 뉘앙스를 풍기는 뭐 섹스, 마약, 파티 뭐 이런 것들, 본조비, 포이즌 이런 것들은 헤어메탈에 속하고, LA 건스나 머틀리 크루, 상대적으로 더 퇴폐적으로 보인 애들은 슬리지에 속한대요.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80년대 이 문화 향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이제 문화적 특색이 이 마블 영화에서도 나타났잖아요. 토르, 러브 앤 썬더 이렇게 나오는 게왜 그럴까? 이게 이제 그 촌스럽지만 그 낭만이 있는 시절. 정작 그 시절에는 까였지만 밴드 음악이고 이제 손맛이 있는 라이브를 하는.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는 좀 약간 좀 킹받긴 한데 화려하고 유치하게 이렇게 끼부리는 그런 정서를 2020년에 공유하는 맛이 아닐까. 오히려 더 이제 유치하게 기믹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맛이 있어서, 뭐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힙합이나 아니면 EDM이나 그런 거 보면 되게 화려하고 아니면 그 겉멋, 그냥 이게 수액 강조한 이제 그렇게 막 끼부리고 이제 깨발랄이 아니다 보니까 그 깨발랄을 또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 유치한 문화를 탐닉하는 그런 정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팝메탈이라고도 불리는 장르답게 이제 굉장히 캐치하고 후킹이 이제 쉬운 그런 멜로디를 잘그 표현하는 그 양산된 그 음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고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 공학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시장에도 그런 이제 맛이 있는 2000년대에도 핫한 LA 메탈, 헤어 메탈, 글램 메탈을 하는 밴드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크랙샷 정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메탈하는 메탈의 땅 북유럽 출신의 밴드들이 몇팀 있는데, 레클레스 러브라는 팀이 있습니다. 레클레스 러브, 무모한 사랑. 예. 팀명 자체가 유치뽕짝이죠. 자, 핀란드 메탈 강국 휘바 휘바. 이게 핀란드 하면 이제 뭐 메탈 밴드 많잖아요. 뭐 심포닉 메탈부터 뭐 이렇게 익스트림 메탈 등뭐 여러 밴드, 메탈 밴드가 아직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답게 이런 컨셉의 밴드들도 꽤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01년에 결성이 됐다 그러고 2010년에 첫 앨범을 발표한 후에 현재까지 이제 5장의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얘네들도 이제 그 시절을 탐닉하는 밴드답게 건센로지스 카피하는 팀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저기 이제 쿠피오라는 도시에서 이제 밴드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한 후에 좀 입성을 타서 이제 유럽 투어를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적 특징은 이거 락 맞아? 메탈 맞아? 할 정도로
이 팝적인 접근이 굉장히 노골적이다. 예, 멤버는 4명이고요. 이 초기 히트곡 뭐 로맨스 같은 걸 들으면 오마주는 포이즌으로 삼았으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음악 스타일도 80년대 밴드 사운드에다가 디스코를 섞은 듯한. 그러니까 얘네 외형은 80년대 메탈 밴드인데 아 무슨 뭐 디스코 리듬이 나오고 거기에 신스 음악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발랄하게 멋부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탈릭한 사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비호감일 듯 합니다. 예. 야, 얘네가 뭐, 이게 뭐야? 특히나 이제 좀 최근작이라고 하는 뭐 터보 라이더라든가 아웃런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곡을 들으면은 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위켄드 R&B 가수죠. 위켄드가 그 80년대 신스뽕을 강하게 넣어서 대박 난 노래 뭐 블라인딩 라이팅 땅땅 따다단 땅땅 그런 그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팝메탈 스타일로 바꾼 듯한 터보라이드랑 아울론이란 곡이 있고 이 들으면은 메탈 매니아들은 이거 아주 킹받는 그런 그래도 그런 매력이 어느 정도 귀에 좀 정서에 맞으시다면은 그런 매력으로 듣게 되는 밴드 연주를 하는 마치 백스트리트 보이스나 엔싱크처럼 애들이 80년대 그 휘황찬란한 가발 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밴드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추천곡은 앞서 말씀드린 로맨스랑 애니멀 어트랙션인데 요거는 약간 초기작들입니다. 2000년 후반 2010년 요럴 때 그러니까 약간 워런트나 데프레파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2020년이 흘러넘으면은 아까 터보라이더 말씀드렸고 아웃런 신스 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메탈팀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기믹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간다. 예, 네,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밴드고요. 바로 이어서 또 하나 들어갑니다. 아, 크래쉬 다이어트. 네, 크래쉬 다이어트라는 스웨덴 출신의 글램메탈 하는 밴드입니다. 이게 뭐 그룹 이름부터 크래쉬 다이어트가 나는 그냥 또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로 폭풍 다이어트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밴드 이름 폭풍 다이어트가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개그성으로 가나 싶기도 한데 여기도 한 2000년도에 결성이 됐다고 하고 여기도 4명의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 밴드 특성상 이게 프론트맨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크래쉬 다이어트는 희한하게 보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2005년에 첫 앨범이 나와서 꽤 좋은 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초기 보컬이 뭐 데이브 래퍼드라는 이것도 가명일 것 같아. 데프 래퍼도 이거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명인데 데이브 래퍼드라는 보컬이 활동을 했는데 25살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대요. 뭐 우울증이나 약물 뭐 그런 거 아니 노래랑 이제 곡은 되게 방방 뜨는데 사람이 우울했나 봐. 아무튼 뭐 그게 괴리감이 커서 그런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2007년부터 활동할 새로운 보컬리스트를 들었는데 그때 들어온 밴드가 앞서 얘기한 레클리스의 보컬 올리 하먼이라는 친구가 들어왔대요. 그거 가지고 그 친구랑 앨범 하나 냈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활동하다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올리란 친구는 다시 자기 친정 밴드 레클리스 랩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이먼 크루즈라는 보컬이 들어왔는데 그때 좀 또 다시 좀 잘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밴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 제너레이션 와일드라는 게 있는데 요 당시 이제 활동한 곡인데 이제 성공을 하고 같은 스웨덴 밴드 그 같은 결에 이제 약간 이제 파티 락 글램메탈 하는 하드코어 슈퍼스타라는 팀이 있대요. 이것도 되게 잘 나가는데 여기랑 공동 투어도 들고 뭐 유럽 투어 할 때 도는 이제 오지 오스본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밴드들 오프닝 하면서 인지도를 또 확 올려놨습니다. 근데 밴드가 이 이후에 또 막 두 명이가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또 다른 젊은 보컬리스트가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레클레스 러브보다는 좀 더 밴드 사운드에 가깝게 약간 신스나 이런 거 별로 안 들어가고
그래도 좀 더 락앤롤 밴드 같은 스타일이 좀 더 많이 들어간, 예, 역시나 이제 80년대 메탈 스타일을 잘 살려서 곡들이 얘네들도 깔끔하고 캐치하고 좋습니다. 좀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떤 곡은 스키드로우 같은 곡들 어프로치도 있고, 스키드로우 한 특히 한 3집 정도 뭐 멜로디가 좀 이렇게 캐치한 부분에서는 레트 같을 때도 있고, 레트 그리고 제가 좋아했었던 머틀리 크루의 망작이긴 한데 6집 머틀리 크루의 머틀리 크루, 거기에 이제 존 코랍이 있을 때 앨범 분위기도 납니다. 멤버는 계속 좀 바뀌더라도 곡이 괜찮나 봐요. 그리고 그 스웨덴 그 북유럽 내에서는 인지도가 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좀 이제 활동이 끊어지지 않고 라이브를 하는 밴드라고 합니다. 추천곡은 그래서 아까 Generation Wild, Chemical처럼 이렇게 좀 멜로디가 이제 확실한 곡들이랑 Shine On 그리고 이제 Crazy 같은 이제 드라이브감이 있는 달리는 곡들, 요 정도 추천을 합니다. 6강의 80 컨셉 중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밴드는 이 Crazy Legs. 역시나 2002년도에 결성을 했고요. 앞서 두 밴드보다는 하드락에 가깝지만 그래도 기본 80년대 헤어메탈 밴드 컨셉입니다. 이제 건센로지스도 보이고 에어로스미스, 키스, 머틀리크루 이런 등등의 향기가 납니다. 위키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얘네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8장이나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같은 레이블에서 한 10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나름 장사가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특히 이제 스웨덴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뭘로 확인하냐면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제가 이제 요런 밴드들 잘 몰랐었지만은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연관 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두 밴드가 뮤직비디오가 좀 굉장히 마이너하고 좀 쌈마이틱하기도 하고 좀 뮤직비디오 그 만든 가짓수가 좀 적은데 얘네 크레이지 링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 들인 티가 뮤비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좀 더 퀄도 많고 뮤비 수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잘 나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니지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음반 발표한 음반 수도 그렇고 5인조 라인업이고 그러니까 기타가 두 명이죠. 앞서 두 밴드보다는 좀 더 하드락, 정통 하드락 좀 달리고 좀 메탈릭한 사운드가 기본으로 탑재되었다고 보시면 좀 빠를 듯 하고요. 이 보컬도 이게 좀 뭐랄까 좀 특색이 없는데 양산형 보컬 있죠. 그냥 LA 메탈 옛날에 했었을 때 그 특색이 사실 없어요 얘는. 근데 이 장르에 특화된 듯이 이제 적당히 고음 잘 되고 멜로디는 이제 무리 없이 잘 소화하고 특히 이제 무대에서 깨발랄 이런 무대 액션 같은 것들을 잘 떱니다. 그래서 추천곡은 Hell Raising Woman 약간 초기작인데 그리고 Anthem for America 그리고 Girls from 80s 대놓고 80년대 찬양곡이죠. Breakout 그리고 Hunter for Heart 마지막 Hunter for Heart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쌈마이로 뮤직비디오 만들었는데 뮤직비디오 쌈마이틱한 거를 같이 좀 봐야지 이 매력이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래요. 얘네들이 좀 양산형 80년대 밴드의 그 정서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는 이거로만 들으면 귀로만 들으면은 아니 그냥 그저 그런 80년대 밴드이긴 하네. 근데 라이브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기회가 돼서 라이브를 보면은 굉장히 빠져들 듯한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이 세 팀 같습니다. 80년대 80 헤어메탈 컨셉 중 세 밴드가 속한 속칭 스웨디시 북유럽 슬리즈락 메탈 밴드라고 합니다.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이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앞에 80년대 컨셉보다는 다른 더 극도의 몰입감이 쩌는 극강의 컨셉충 아이스 나인 킬스입니다. 아이스 나인 킬스. 그러니까 인지도 면으로 보면 지금 제가 언급한 밴드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스턴 출신의 5인조이고 특징은 공포 컨셉 메탈 밴드. 그냥 공포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앨리스 쿠퍼나 뭐 다른 것처럼 그냥 공포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거를
그냥 컨셉 하는 게 아니라 공포 영화 2000년에 결성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핵심 멤버가 이제 보컬을 하는 이제 스펜서 차나스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배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이 친구 포함해서 2000년대 팝펑크 밴드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팝펑크, 스카펑크, 그러니까 뭐 유명한 밴드로는 그린데이가 있겠죠. 오프스프링 뭐 그런 밴드도 있잖아요. 뭐 노다웃도 있고 아니면 그 하이위로 이제 쿵짝쿵짝쿵짝 따다다다다 뭐 그런 거 발랄한 깨발랄 이제 팝펑크 밴드이긴 한데 가사 자체는 좀 섬뜩하게 공포 영화에서 영감 받은 곡들로 시작을 했다고. 그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뭐 성과가 별로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던 같이 하던 멤버들 싹 다 바뀌고 2010년대부터 이 메탈코어, 데스코어 스타일로 음악 색깔을 싹 바꾸고 컨셉을 아예 공포 영화에 영감 받은 주제 의식으로다가 이제 새롭게 밴드를 재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축 멤버는 스펜서 차나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멤버가 한 뭐 축구팀, 농구팀 뭐 한 세 개 팀 해도 멤버 엄청 바뀌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밴드 멤버들이 2018년, 20년부터 쭉 가면서 지금 잘 나가기 시작한 지금 전성기를 맞은 팀이에요. 현재까지 앨범은 6개 발표를 했고요. 페벌리버님이 영국 그 메탈 페스티벌 다운로드 페스티벌 가서 봤는데 처음에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 고스트 보고 싶어 해서 무대가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고스트가 이때쯤 하니까는 그 전에 하는 이 밴드 아이스 나인 킬스를 보고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스트 밴드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보다 보니까는 그럴만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영화의 어떤 이제 서사를 이야기를 청각적으로 이게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장르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음악이 흡사 제가 좋아하는 킹 다이아몬드 음악을 듣는 듯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스크림을 해대다가 멜로디가 뚜렷한 뭐 클린 보컬로 했다가 리듬이 막 달리다가 뚝 끊어지고 대사도 중간에 많이 주고 나레이션 많이 나오고 그리고 효과음 나오고 막 대화체로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막 이래요. 컨셉을 청각화도 했지만 시각화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이 밴드의 특이점은 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팝펑크 스카 밴드로 할 때부터 야씨 이 컨셉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멤버 뭐 한 10년 15년 할 때까지 야 멤버 계속 바뀌고 뭐 비리비리 할 때도 이제 보컬 이 리더 스펜서 이 친구는 끝까지 이 자기의 컨셉을 유지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마치 좋은 투자자를 만난 것처럼 좋은 매니지먼트를 만나서 이 컨셉이 만개가 된 케이스거든요. 2018년에 나온 실버 스크림이라는 앨범부터 이게 이제 확 꽃을 피우는데 고전 공포 영화들의 이제 영화 저작권이랑 이걸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동안 차용된 공포 영화들이 그러니까 노래 하나에 영화 하나 그렇게 딱딱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랑 이거랑 이거랑 섞은 게 아니라 이 곡은 13일의 금요일 또 이 곡은 그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 거 어떤 곡은 텍사스 전기톱 학살 사건 뭐 조스도 나오고요. 그것 잇 척키 나온 거 척키 공포의 묘지 그 이제 펫 세메터리라고 원제가 되는 공포의 묘지 아메리칸 사이코 헬레이저 곡 하나하나가 딱딱딱딱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고요. 이 앨범이 2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버 스크림 1이 있고 실버 스크림 2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명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뭐 카니발 콥스의 보컬 이제 조지 피셔도 같이 피처링을 했고요. 파파로치의 보컬 그 자코비? 뭐 셰딕스? 뭐 그런 사람들이랑도 피처링, 유명인들이하고도 피처링을 많이 했다고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빌보드 앨범 차트 18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메이저예요. 2020년 넘어가서 굉장히 빡센 메탈 음악이 이렇게 빌보드에서 선전하는 거는 요즘 같을 때 정말 잊기 힘든 일이잖아요. 앨범 판매 공연뿐만이 아니라 머천 있죠. 티셔츠, 비치 타월, 뭐 손수건, 뭐 아대,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영화 컨셉으로
영화 컨셉이랑 밴드 로고랑 맞춰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나고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된 거긴 하지만 참 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참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천곡은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라는 곡은 나이트메어, 프레디 크루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Meet and Greet, Meet이 만나다 Greet 그게 아니라 고기 Meet, Meet and Greet 요거는 식인을 하는 그 하니발 박사 나오는 양들의 침묵이고요. 뭐 Funeral Derangement 이거는 아까 이제 Pet Cemetery 공포의 묘지 갖다가 컨셉을 했고 Hip to be Squared 이거는 그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아메리칸 사이코 이거 곡 제목도 패러디예요. Hip to be Square라는 그 Back to the Future 노래 부르는 휴이 루이스 앤더 뉴스의 Hip to be Square라는 히트곡인데 그거를 오마주한 거거든요. 아메리칸 사이코가 배경이 80년대 이제 여피족의 그 광란을 다루다 보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이제 시티락 중에 히트곡인 Hip to be Square를 Hip to be Scared 해가지고 도끼로 막 내리찍는 그런 잔혹한 장면도 뮤직비디오 나오고 아무튼 이거를 라이브에서도 이제 실현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밴드를 보면서 미국이 이렇게 이제 뭐 영화라든지 그 팝컬처라고 불리는 그 이제 대중문화 장르랑 범위가 이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전통도 이제 한 30~40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 가지고도 재미난 밴드가 이렇게 태어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그게 좀 부럽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약간 이제 좀 훌륭한 K-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쌓였는데 스릴러나 공포 장르 같은 걸로도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살인의 추억 컨셉이라든가 뭐 공포 영화 뭐 여고괴담 장화홍련 같은 그 컨셉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컨텐츠가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 그러기엔 이제 요걸 이제 시도할 수 있게 이제 붙을 매니지먼트나 투자자들을 잡기가 힘들게 또 이제 어지럽네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자 그래서 오늘은 두서 없이 락토가 추천하는 요즘 잘 듣는 요즘 밴드들 요즘 밴드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올드한 밴드들이 많기도 한데 저의 기준은 링킨파크도 뭐다? 신인 밴드다. 그래서 너무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유명 밴드들고 옛날 밴드들만 듣기보다는 또 찾아보니까 이런 재미도 있다. 그래서 요즘 밴드들이 하는 어떤 이제 귀를 자극하는 이제 여러분의 도파민을 좀 자극시키기 위해서 저만의 추천을 했고요.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어. 아이, 락도, 야, 니가 얘기하는 거 나 원래부터 잘 듣고 있었어. 원래 유명한 밴드고 메탈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사이에는 유명한 애들이야.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썰로 풀거나 이렇게 하는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접근성이 쉬운 게시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이 영상으로서도 한번 그 추천을 드려보는 바이니까 한번 그렇게 이제 넓은 아량을 가지고 보시는 다른 분들도 아 이런 밴드 괜찮은데 이런 거 있으면은 같이 추천해 주시면은 또 뭐 제가 또 받아가지고 야 이런 게 괜찮은데 이런 것들도 또 다시 이제 후속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라도 이제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 락도였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